자세히 바꿀 수 있는 여기가 그 유명한 원장님들이 유명한 미용실장에서 네네 원장님이시죠? 네네 닦고 말아요.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에 돈이 보이네 원장님. 고객님 머리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네. 먼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잘 어울린 커플 안녕하세요. 저희 오픈해서 인사드릴게요. 닭강정 하나 드셔보세요. 네. 오늘 제일 잘 어울린 커플 처음 만났어요. 지금 커피에 또 닭강정 잘 어울린 거 아시죠? 네, 이따 드시러 오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동현 씨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그냥 아이와 계속 가난하게 그냥 조금만 7평에서 그냥 생계형으로 살던가, 아니면 변화가 돼서 멋진 삶을 꿈꾸던가. 어떤 걸 선택하세요? 변화돼서 멋진 삶을 꿈꾸고 싶습니다. 나 그러려고 왔어. 네.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저 오픈했습니다. 큰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트는 3,500원만 드릴게요. 난생 처음 해보는 동현 씨의 전단지 돌리기. 내성적인 성격에 과연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답니다. 오픈을 앞두고 막막하기만 할 때 호동 씨를 만난 거죠.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아까 대표님하고 연습 몇 번 하고 처음 하는 거죠. 네. 잘하시는 제가 아니요. 정말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힘이 좀 많이 되세요? 네. 지금 만약에 오늘 이제 좀 해보고 다음에 또 제가 또 계속 여유가 되면 이거 계속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감 좀 생겼죠? 네. 자신감 생겼습니다. 네. 왔다. 우리 잘 어울릴 커플 왔네요. 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게 앞은 어느새 문전성시를 이뤘네요. 대박. 포항시민 최고. 네. 포항시민 태우 최고. 왔어. 전단지 보고 왔어요. 전단지 보고. 와, 봐보세요. 와. 네, 감사합니다. 잘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혀 안 힘들고요. 너무 즐거웠고. 저는 또 오늘 돌아가는 길에 너무 뿌듯하고 만족하고 또 새로운 100억 CEO의 예비 창업자가 탄생한 것 같아요. 갑부는 또다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빵집 7호점이 들어설 상암. 이곳엔 어떤 변화가 불어올까요? 아,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땅을 개항하셨다는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예. 교수님한테 축하 받으니까 더 기분 좋은데요? 예, 아주 뭐 위치가 좋고 제가 네네. 한번 쭉 걸러보니까 네네. 상당히 아주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예, 이 건물이에요, 이거. 잘 좀 찍어주세요. 아, 제가 이거 상암동이 여기 호재들이 많아서 꼭 들어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물건이 없어요. 정말 귀하게 얻은 물건이고 딱 봤을 때 얼마 전 계약한 건물입니다. 여기 삼거리 부근에서 바로 보이면서 여기가 빵집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 수급자에서 건물 세 채 100억대 자산가가 된 호동 씨. 그는 오늘도 성공을 나누는 중입니다. 오,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해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 건물 보면서 동기부여, 목표, 각오 많이 다지시게끔 제가 옆에서 푸시해드리고 할 수 있다고 제가 해드리려고요. 힘내세요, 우리 창업자분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 절실한 말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